안녕하세요. 잽스크립트 개발 및 배포 간단 가이드를 주제로 설명해 드릴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소성아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잽스크립트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잽스크립트로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잽 채팅창에 암호를 치면 비밀문을 여는 간단한 게임 형식의 예제를 함께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우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한데 저는 VS 코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배포를 하는 방법 중에서 외부로 배포하는 법과 터미널로 배포하는 방법이 있는데 터미널 배포를 하려는 경우에는 Node.js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수업 시간에서는 언급만 하고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회원 가입까지 필요합니다. 네, 잽이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잽이란 웹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거치면서 떠오르는 키워드인 메타버스를 웹에서 간단하게 접속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다른 플랫폼으로 게더타운, 제페토 등이 있으나 잽은 국내 기반이며 웹 기반이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잽을 통해서 메타버스 상에서의 박람회를 개최한다거나 드라마 홍보를 위한 드라마 세트장을 가상 현실에 구현하기도 하며 온라인 수업을 하는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잽의 활동 장면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잽의 특징들이 꽤 많은데요. 첫 번째, 웹에서도 별다른 설치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잽앱 또한 있어서 모바일에서도 조금의 제한이 있으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보드와 마우스만으로도 가볍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 해보신다면 게임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용자 커스텀 맵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잽 내에서 가상 재화인 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에 대한 기능들도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NFT 간의 연결성을 의도해서 설계된 플랫폼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잽스크립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잽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많은 기능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잽이라는 플랫폼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방탈출 콘텐츠나 진로교육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제작자 친화적인 플랫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만의 공간을 만들기가 되게 쉽고 다양한 에셋들이 미리 제공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잽스크립트라는 부분 덕에 그냥 공간을 표면적으로 구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작, 제어까지 이런 깊은 부분까지 제작자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럼 그 잽스크립트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잽스크립트는 잽에서 동작하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그러나 아예 새로운 언어는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인데 잽에서 아바타나 맵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메소드와 필드들을 제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잽스크립트는 코딩이 처음이신 분들이더라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잽스크립트 상세 가이드북 또한 제공이 되어 있고요. 디스코드 채널에서 여러 질의응답과 피드백도 활발히 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잽스크립트의 배포 및 적용의 흐름도인데요. 첫 번째로 잽스크립트를 통해서 먼저 코드를 작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잽스크립트 SDK나 아니면 기본 도구를 통해서 이 코드와 리소스를 압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압축된 파일을 잽스크립트 SDK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로 또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둘 중에 한 방법으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잽을 다시 미리 만들어 놓은 잽 맵을 실행하고 그잽 내부에서 우리의 잽스크립트 코드를 빌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웹상의 캔버스에 이걸 나타냄으로써 잽스크립트 코드로 의도한 내용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잽스크립트 앱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미니게임은 저렇게 좌측 바에서 선택을 통해 시작할 수 있는 형태의 앱입니다. 그리고 노멀 앱은 스페이스가 맨 처음 생성되어 시작되고부터 끝이 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제일 노멀한 형태의 앱입니다. 사이드바 앱은 실행하면 배경 위에 떠 있는 형태의 앱입니다. 메모장이나 스탬프 앱 등이 이미 있고 펼쳐놓는 형태의 앱을 원한다면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중에서 가장 평범하고 기본이 되는 형태인 노마랩을 기준으로 실습을 하겠습니다. 잽스크립트의 API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크립트 앱이라는 클래스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로서 앱이 설치된 스페이스나 관련된 전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맵 클래스는 맵의 타일이나 오브젝트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맵에 관련된 기능은 다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크립트 플레이어는 플레이어에 관련된 설정들을 담당하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스크립트 위젯은 미리 만들어 놓은 HTML을 위젯 형태로 맵 내에서 사용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스크립트 앱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각각의 클래스마다 여러 필드와 메소드가 있으나 이를 다 소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실습에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잽스크립트로 앱을 구현하실 때에도 모든 메소드들을 보시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을 가이드 문서에서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초록색 글자에 가이드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잽스크립트 앱의 라이프 사이클을 잠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설명드리면은 먼저 맨 위에 있는 저 핑크색 박스를 보시면은 앱이 시작하는 부분인 엔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onInit은 앱이 최초로 실행될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onJoinPlayer는 플레이어가 입장할 때마다 호출되는 함수이고 onStart는 노말 앱이 아닌 경우에는 그 앱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때를 이제 그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앱의 중반부인 업데이트 부분에서는 onUpd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약 20ms마다 반복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벤트 리스너들이 존재하는데 뭐 채팅을 쉴때 호출되는 onSay라든가 플레이어가 오브젝트나 다른 플레이어와 부딪힐 때 호출되는 onPlayTouched 등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앱이 끝나는 부분이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엑시트 부분에는 플레이어가 나갈 때마다 호출되는 onLeavePlayer, 다른 앱이 실행되거나 앱 실행이 공식적으로 끝날 때 호출되는 onDestroy가 있습니다. 앱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따르는데 저희는 잽스크립트로 그때그때 단계에 실행되어야 할 행동들을 코드로 입력해서 앱을 제어할 것입니다. 오른쪽을 보면은 잽스크립트의 네 가지 클래스 중 전체적인 실행을 위한 클래스인 스크립트 앱이 먼저 보입니다. APP 앱이 먼저 보이죠? 이앱 속에 onJoinPlayer 클래스에 익명 함수를 넘겨서 플레이어가 들어올 때할 행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정을 할수 있고요. 이 코드의 경우에는 맵 중앙에 라벨을 띄우는 행동이 showCenterLabe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행동을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사전 지식은 이 정도로 충분하고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앱을 만들고 배포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상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일단 비밀 계단 맵을 만들어서 제어하는 것을 실습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첫 번째로는 잽을 먼저 회원 가입 후에 로그인하면서 그 실행을 먼저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잽의 맵을 생성하고, 세 번째 VS 코드를 통해서 코드를 작성한 뒤에 네 번째 압축을 하고, 다섯 번째, 웹페이지에서 코드를 노말의 형태로 배포하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잽에서 맵과 그 노말 앱을 연결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의 맨 처음은 잽스크립트를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는 건데요. 저는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었고, 로그인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인 맵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만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 스페이스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잽을 로그인하고 나신 뒤에 이 메인 화면에서 바로 스페이스 만들기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뭐 기본 제공되는 여러 에셋을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저는 그 에셋에다 제가 만든 맵을 더해서 만든 형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맵이 먼저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맵 에디터를 통해서 좀더 상세하게 저의 맵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이 보시는 게맵 에디터라고 부르는 툴이고요. 여기서 저희는 맵두 가지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밀 계단이 있는 맵, 두 번째는 비밀 계단에서 문이 열린 맵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빈 맵에서 시작하기를 누르시고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밀 계단 열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밀 계단부터 저희 이 맵을 배경을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배경화면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어그라운드라고 해서 앞 화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 화면도 이렇게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타일 효과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플레이어가 들어왔을 때 어디에 스폰돼야 할지의 그 기본적인 부분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른 맵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포탈을 연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히 이런 곳에다 일단 시범용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신 뒤에 다음 맵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 화면과 배경 화면을 설정을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타일 효과도 이곳에서는 이곳으로 스폰되게 저는 하고 싶기 때문에 스폰 장소를 이쪽으로 바꿔주고 포탈은 마찬가지로 뒤로 넘어가는 걸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누르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기 저희 코드를 입력하기 위한 예제를 위한 맵 설정은 끝이 납니다. 이제 코드를 보러 가겠습니다. 네,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밀 계단과 비밀 계단이 열렸을 때의 그두 가지의 맵을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코드도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열리기 전에는 시크릿 스테어스라는 폴더에 제가 이 main.js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저희가 이 잽스크립트 상에서는 JS 파일을 한 앱당 하나의 JS 파일을 쓸수 있는데 그 JS 파일의 이름은 무조건 main.js로 통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저희 잽스크립트의 규율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main.js 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서 좀 많은 코드들이 써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것보다는 밑에 아까 보셨던 스크립트 앱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onJoinPlayer라는 그 안에 있는 애들을 통해서 저희가 행동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한번 가이드북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네, 여기 가이드북 상에서 onJoinPlayer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player라는 파라미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까지 이렇게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예시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와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볼 때, 플레이어가 입장할 때마다 뭔가 하고 싶다면 이 onJoin 플레이어를 쓰면 되겠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썼고요. 그럼 플레이어가 입장할 때마다 이것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인데 하나하나 보면은 플레이어가 앞에 있는 걸로 봐서 이 플레이어에 대해서 사용할 메소드 있고, 이거는 이 메소드에 대한 정의는 스크립트 플레이어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크립트 플레이어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문서가 스크립트 플레이어의 메소드에 대한 문서인데요. 여기서 show center 라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은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는 라벨이 어떤 걸 출력할지 그 텍스트이고, 뭐, 글씨의 색깔들, 뭐, 어떤 위치에 출력할지, 얼마 동안 오래 출력할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재라는 글자를 약 5초 동안 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플레이어의 타이틀, 플레이어 위에 뜰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플레이어의 프로퍼티를 이렇게 설정해서 그 설정한 것을 send updated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꼭 변경되었다고 알려주셔야만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채팅창에 장소 정보를 게시하고 싶기 때문에 스크립트 앱 클래스에 들어있는 say to al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가 입장할 때 이런 행동들을 하고 채팅을 입력할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코드를 여기다 담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미리 세팅해 놓은 답은 열려라 참깨입니다. 그 열려라 참깨가 입력했을 때에 얻은 결과 텍스트와 일치한다면 이 행동을 하겠다인데요. 여기서 플레이어의 spawn at map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메소드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spawn at map이라는 메소드가 스크립트 플레이어 메소드 상에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스페이스 해시 아이디와 맵 해시 아이디가 있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스페이스 해시 아이디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스페이스 전체의 아이디고요. 그 스페이스 안에 여러 맵들이 있는데, 그 맵의 아이디어 각각은 맵 해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시키고 싶은 스페이스가 어디이고, 그 스페이스의 어떤 맵에 이동시키고 싶은지를 해시 아이디를 통해서 넘기면 그곳으로 스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폰 아이디는, 네, 이 해시 아이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아까 보았던 이맵 에디터 상에서 이 링크를 보시면은, 여기 에딧 뒤에 있는 이 토큰, A로 시작해서 V로 시작하는 이, V로 끝나는 이 토큰이 스페이스, 전체 스페이스에 대한 해시 아이디이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토큰이 이 비밀 계단 열림이라는 하나의 맵에 대한 해시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알아냈으니,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스페이스 해시 아이디에 이렇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맵에 대한 것을 맞췄으니 두 번째 맵에 대한 코드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열리고 나서는 저희가 그 비밀문이 열렸다는 라벨을 띄우고 그 학생 타이틀 또한 수정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5초간 장소 라벨을 띄울 건데요. 중요한 점은 여기서 소리를 넣고 싶어서 play sound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끼익 하고 문이 열리는 사운드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다 설명드렸던 것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압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잽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SDK를 사용해서 커맨드 라인에서 압축을 하고 배포를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원래 제가 기존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좀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 자체를 압축해 주시면 됩니다. 압축하실 때의 이름은 main.집으로 통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맵에 대한 앱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그 main.js 파일과 저희가 들려주고 싶은 소리 파일을 함께 이렇게 압축하겠습니다. 이름은 마찬가지로 main.zip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만든 이 압축 파일을 배포를 하는 단계입니다. SDK로 배포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웹페이지 상에서 배포하는 방법도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잽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고 이 이름을 누르신 다음에 나의 앱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앱 업로드를 누르시고요. 네, 앱 이름을 저는 임의로 비밀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둘 중에 첫 번째 파일, G파일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만들 거기 때문에 똑같이 나의 앱을 누르셔서 앱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열렸을 때의 맵에서 작동할 앱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잽스크립트 파일을 마찬가지로 추가하였습니다. 업로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앱을 배포하였다면은 그 앱과 저희가 만들었던 아까의 맵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이 맵을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설정을 누르시면은 스페이스 설정 아래에 맵 설정이 있습니다. 맵 설정에는 저희가 만든 이세 가지의 맵이 다떠 있는데, 현재의 맵은 여기이고요. 저희는 비밀계단과 비밀계단 열린 맵에 대해서 앱을 설치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비밀계단에 들어가서 여기 노멀 앱 추가해서 아까 만들어 두었던 비밀계단 앱을 추가합니다. 비밀계단 열린 앱 또한 추가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추가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와 달리 다음 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포탈을 설치해놨고요. 포탈을 통해서 이동하면은 저희가 의도했던 그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위에 서재라는 라벨이 뜨고요. 아래 채팅창에는 이 서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뜨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플레이어 위에 학생이라고 하는 타이틀 또한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열려라 참깨라고 했을 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진짜 되는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신은 즉시 이렇게 끼익하는 소리 또한 재생되면서 비밀문이 열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 실습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습 이렇게 해보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잽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서 함께 쓰면 좋을 툴이나 참고 문서를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이코그램이라는 툴이 있는데, 맵을 모델링 할수 있는 맵인 그러한 사이트입니다. 웹상에서 드래그 형식으로 여러 에셋들을 조합해서 3D 맵을 모델링 하실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에이스프라이트라는 툴이 있는데요. 유료이긴 하지만 픽셀아트를 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이 잽의 그래픽이 사실 2D? 3D 같은 2D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좀 픽셀진 느낌이 어울려서 이 툴을 사용해서 맵을 제작하신다면 더잘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잽스크립트 가이드북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